자, 하락하는 다섯 가지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. 오늘 시장이 뭐 전반적으로 좀 상승을 하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들의 수가 훨씬 많긴 하지만 그중에서도 이 종목들 왜 떨어지는지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일단은 팀장님 오늘 네. 어떤 것부터 좀 볼까요? 네, 오늘 첫 번째 종목은 SBB테크라는 SBB 종목인데 테크. 네. 이제 종목명 생소하실 겁니다. 왜냐하면 상장한 지 지금 이틀째밖에 안 돼요. 지난 네. 금요일 이제 상장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좀 죄송합니다. 예, 네. 지난주 이제 화요일 날 상장을 한 종목인데요. 사실 상장 이후로는 흐름이 괜찮았다가 지금 조금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시기긴 합니다. SBB테크 어떤 기업인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SBB테크는 일단은 로봇 관련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실 이제 설립 당시에는 볼펜에 들어가는 그 세라믹 볼 있죠. 볼펜 앞에 있는 그 볼을 생산을 했고 그에 대한 뭐 기술력을 통해서 뭐 하모니 감속기라고 하는 그 로봇에서 이제 사실 감속기가 좀 중요한 중요한 부품이다라고 이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제 감속기라는 거는 그 로봇의 속도를 조절한다든지 힘을 조절하는 이런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국내에서는 뭐 SPG라는 기업과 그리고 SBB테크 같은 두 종목 정도로 좀 압축을 할 수 있겠습니다. 이제 그래서 SBB테크가 시장에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상장을 했습니다. 공모가가 12,400원이었고 기관 수요 예측이 이제 시장이 워낙에 안 좋은 것에 비해서 꽤 높았어요. 1,640대 1 정도 기관 수요 예측을 가져갔기 때문에 뭐 사실 분위기 상장 초반에 분위기가 워낙에 좀 강했었고 지금 공모가 12,400원 대비해서 지금 고가로 보면은 거의 뭐 두 배 이상 올랐었던 종목입니다. 지금 오늘 지금 현재가 27,000원대 가져가고 있는데 공모가보다는 여전히 두 배 가까운 네. 네, 가격대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워낙에 이제 전방 수요 자체가 좋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스마트 로봇이라든지 그리고 뭐 스마트 팩토리 협동 로봇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열려 있어서 SBB테크 역시도 기존에 이제 매출에서 뭐 디스플레이 라든지 뭐 LCD 장비 쪽에 반도체 쪽에 대한 비중을 좀 줄이고 이 로봇 수요에 대한 부분에 좀 맞춰서 고마진 상품에 대한 부분으로 좀 매출 비중을 좀 전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뭐 아직까지는 사실은 지금 돈은 좀 벌지 못해요. 영업이익 자체가 지금 손실에 대한 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그 손실폭을 올해부터는 좀 빠르게 줄일 수 있고 내년도부터는 흑자 전환에 대한 부분을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그래서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네네. 그에 따라서 지금 뭐 지난주까지는 일단은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았어요. 주가 상장 후 성적표가 나쁘지 않았는데 오늘 좀 상승폭을 좀 키워나갔고 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뭐 일단은 오늘 저점 대비해서 다시 조금씩은 또 반등을 조금씩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뭐 빠르게 매도해야 될 타이밍이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. 일단은 워낙에 신규 상장주는 초반에 주가의 움직임이 워낙에 변동성을 가져갈 수 있지만 네. 일단은 고점 대비해서는 뭐 공모가 대비해서는 많이 올랐지만 일단 고점 대비해서라든지 시장의 관심도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은 조금은 더 좀 상승 여력이라든지 지금은 오늘까지 많이 빠진다는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목표가는 일단은 3만 원대에 대한 부분 다시 좀 터치를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. 목표가는 32,000원, 손절가는 25,000원. 그 25,000원이라면 조금 좀 앞으로 한 7-8% 정도 더 하방으로 제가 좀 해놨는데 이제 그만큼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또 만약에 25,000원 뚫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. 그 회복하는 데까지. 그래서 좀 하방을 좀 짧게 잡고 가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SBB테크 일단은 좀 버텨봐도 괜찮겠다라는 의견 주셨고요. 손절라인 25,000원 주셨는데 지난주에 이제 상장될 때 시초가가 24,900원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그 라인을 좀 이탈하면은 그때는 좀 위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 체크를 해주셨으니까 저희도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와이라노 SBB테크 확인해봤고요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으로 그럼 또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은 논란의 종목입니다. 요즘 뭐 이슈, 사회적인 이슈도 너무 많이 거론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SPC의 삼립인데
자, 지난주에 어쨌든 뭐 경영진에서 사과를 했는데 이게 또 주말 사이에 또 그러게요. 사고가 터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. 안타까운 소식이에요. 너무 안타까운 또 사고가 났죠. 사실 지난주에 뭐 대국민 사과까지 나오면서 빠르게 좀 기업 이미지라든지 상황에 대한 부분을 빠르게 또 종합하고 싶었지만 또 다시 한번 또 사고가 공장에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락세를 또 역시나 오늘도 면치를 못하고 있고 최근 뭐 한 6거래일 정도 지속적으로 지금 6거래일 뿐 아니죠. 지금 최근에 뭐 예, 많이 빠졌네요. 많이 빠졌습니다. 네. 최근 단기적으로 뭐 이번 10월 초 대비해서도 지금 거의 뭐 30% 정도 이상 빠져 있는 상황인데요. 이렇게 급락했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다시 좀 더 들고 가, 그러니까 다시 좀 반등을 봐야 되겠느냐라는 부분에서는 네. 저는 아직 아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렇게 좀 식품업체라든지 우리가 사실 먹거리에 대한 부분에서의 그런 좀 이미지 타격에 대한 부분은 좀 빠르게 불매운동이라든지 그리고 워낙에 좀 대체재가 많잖아요. 그쵸. 그러다 보니까 실적으로 지금 기업 이미지의 훼손이 1차적으로 나타났지만 실제적으로 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. 워낙에 SPC 삼립에서 유명한 거 뭔지 아시죠? 포켓몬빵. 네, 그렇죠. 포켓몬빵으로 사실은 실적 자체가 이제 2분기 실적부터 급격하게 좋아진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에 대한 부분이 지금 거의 다 지금 그보다도 더 훨씬 더 하락폭이 좀 더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. 최근에 이제 가장 뭐 식품업계 쪽에서 이런 이미지 타격으로 주가 훼손이 된 후 복구하지 못하고 있는 종목이 남양유업이다라고 그렇죠. 네.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남양유업 역시도 사실 이제 기업 이미지에 대한 부분이 뭐 고점 대비해서 그로 인해서 사실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고 고점 대비해서 지금은 거의 뭐 3분의 1 정도, 2.5분의 1 정도 나와 있는 주가가 내려온 상태에서 쉽게 회복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 물론 이제 동일한 선상 내에서 놓기는 어렵지만 단기적으로 주가가 반등하는 가능성보다는 조금 더 추가 하락의 가능성이 좀 더 크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일단은 좀 빠져나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SPC 삼립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는 68,000원 선을 라인으로 잡고 갔는데 추가적으로 오늘 지금 더 하락폭이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좀 축소하는 타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SPC 삼립에 대한 대응책까지 알려주셨는데 과거에 우리가 경험을 해봤을 때 말씀해주신 남양유업이 뭔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을 때 주가가 많이 빠졌고 그걸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걸 봤을 때 SPC 삼립도 비슷한 절차를 밟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견을 주셨습니다. 일단은 좀 도망치자라는 의견으로 SPC 삼립 두 번째 Y라는 종목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Y라는 종목은 뭘까요? 함께 보시죠. 자, 마지막 Y라는 종목은 DB손해보험입니다. DB손해보험도 오늘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보험주들은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? 네, 일단은 오늘 시장 자체가 빠지는 종목이 별로 없는데 이제 보험주라든지 이제 금융주 관련해서 좀 전반적으로 섹터 자체가 오늘 약세를 좀 보여주고 그러게요. 있습니다. 네, 일단은 DB손해보험에 대한 뭐 개별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DB손해보험은 손해보험사이기 때문에 이제 자동차 손해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실적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. 최근 이제 2분기에서 3분기 사이에 뭐 태풍이라든지 이런 피해로 인해서 손해율 자체가 좀 상승을 했고 그에 대한 부분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최근에는 그리고 뭐 채권 아무래도 이제 보험사 전반적인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보험사들은 기존의 고객의 보험료를 가지고 이제 채권 투자라든지 자금 운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 자체가 워낙에 안 좋아지고 채권 보유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그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는 금리 인상에 대한 수혜보다 오히려 좀 더 마이너스인 부분이 좀 더 큰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보험주가 좀 크게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한 두세 번 정도 더 있을 거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제 금융주, KB금융이라든지 뭐 우리금융주주 같은 종목들도 좀처럼 다시 재바닥권에서 재차 반등이 좀 어려운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여기에 최근에 이제 채권 시장의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이 시장의 전반적인 금융주 전반에 대한 조금은 우려감이 좀 비춰진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금융주에 대한 부분을 저가에 대한 매수로 볼 것이냐
또는 연말을 대비해서 배당주의 성격으로 접근할 것이냐는 부분이 시장에서 이야기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배당에 대한 매력, 뭐 배당 수익률에 비해서 만약에 주가가 조금 더 빠진다라고 한다거나 뭐 지금 좀처럼 반등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그 매력조차도 사실 지금 좀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금융주에 대한 부분은 좀 길게 가져가시는 부분을 생각하신다면 모르겠는데 단기적으로는 금융주에 대한 투자는 일단 특히나 이제 금융지주사, KB금융이라든지 대형지주사들은 이제 주가가 오르려면은 외국인이라든지 수급이 좀 일정하게 들어와주는 부분이 확인돼야 되는데 그 부분도 네. 지금은 조금 좀 머물러 주춤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. 그래서 금융주 전반에 대한 지금 시장 자체에 대한 분위기는 조금은 좀 관망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. 그래서 지금은 좀 비중을 줄이는 타이밍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가격대, 지금 대비 손해보험이 오늘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5%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저점 5만 3천 원대이기 때문에 5만 3천 원 선을 한 번 더 깬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하락 또는 주가 반등은 쉽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5만 3천 원 선을 잡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자, DB손해보험이 오늘도 5.7% 넘게 좀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쨌든 그럼 이런 금융주나 네. 보험주들이 네. 금리 인상의 수혜를 받을 수 없다라고 받을 수 없다기보다 네. 받을 수 있는 시기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이제 1, 2분기에 가장 좀 맥스에 좀 다다랐고 지금은 이제 은행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최근에는 마진에 대한 이자 마진에 대한 부분도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더 중요한 부분은 금융주 전반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 마찬가지인데요 최근에 이제 자금 시장 불안에 대한 자금 시장 불안을 통해서 자금 경색에 대한 부분 그리고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큰 부분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렇게 금융주들의 전반적인 투자 전략까지 염정 팀장에게 좀 조언을 구해봤습니다. 금리 인상의 수혜는 이미 좀 한 타임 받고 지나간 느낌이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뭔가 좀 금융주들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려면 뭔가 수급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받쳐주면서 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. DB 손해보험에 대한 의견까지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염정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. 좋은 전략 오늘 소개해 주셔서 네. 너무 감사하고요. 네.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. 팀장님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